안녕하세요. 처미 아트입니다. 모란 그리기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 오늘은 모란을 설명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모란은 4월에서 5월에 피는 꽃이며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만큼이나 꽃말도 북이 영하라 하지요. 옛부터 모란 그림을 집에 그려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꽃이기도 합니다. 꽃을 그릴 때 물감은 흰색과 빨강 그리고 마젠타, 줄기와 잎을 그릴 노란과 청록, 올리브 그린, 브라운, 빨강, 검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양화 붓으로 그릴 겁니다. 먼저 붓에 물을 적셨어. 붓 전체에 흰색을 골고루 굴려서 잘 발라줍니다. 빨간과 잘 혼합하여서 붓끝에는 마젠타를 찍어서 발랐습니다. 붓끝을 위쪽으로 향해 천천히 내려 찍어줍니다. 옆에 꽃잎과 붙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렸습니다. 다시 흰색을 묻힐 때는 붓을 굴려서 같은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리다 보면 물감이 마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물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진노란과 청록을 혼합하여서 올리브 그린을 붓끝에 찍어 꽃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그렸습니다. 세 가지 색으로 색의 변화를 주면서 잎을 표현해 봅니다.
세계 혼합을 막기 위해 잘 말렸습니다. 꽃수술을 그릴 바탕을 잎색으로 채워 넣어주고 꽃받침은 손에 힘을 가볍게 뺐어 길게 빼내었습니다. 가지는 검정과 브라운색을 혼합하여 아래서부터 위로 채워줍니다. 꽃 전체를 다듬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잎 안쪽에는 더 진한 빨강으로 입체감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꽃수술은 진한 노랑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당겨주고 밝은 노랑을 다시 위에 올림으로써 꽃가루를 표현했습니다. 인맥을 넣고 태층까지 찍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는 글귀를 넣어볼까 합니다. 살아온 삶을 생각하게 하는 글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